유물다섯 개. 알. 봉대. 대장 사장 넣고 대단 원만 찾으면 이긴 거 아닌가? 봉대는 좋으니까 2개. 하나는 판도라, 하나는 켈리? 딜 넣어야 되는데. 나 승찬까지가 승률 거의 100% 깰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1승선까진 될 것 같은데. 일단 판도라 먹고 아스트롤랍에 돌리자. 오 쉣. 오탱이 컷. 벌집 컷. 블레스 컷. 정밀 뭐야. 자, 들어가자. 상점 구매 가능. 이히 카드. 이히 카드. 아들 봤다 줘. 보갈인데 왜 강화된 거 안 나오냐. 폭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들 봤다가. 엘리트 잡아도 유물 못 먹으니까 엘리트보다는 일반 몹 위주로 가는 게 나은가? 그래도 엘리트 잡으면 돈 나오고 못 쓰는 건 허용이니까. 아쿠아 안사 신경 미쳤네. 타격 없는데. 타격이 없어서 나온 거지. 이제 룬피도 나오겠네. 아! 이따가 있네. 그건 몰랐네. 아! 유물 먹으면 안 되지. 스트라이크 더미 컷. 상점은 된다고 들었는데. 상점 구매 가능. 유물 파밍 금지. 여기서 고개 나온 거는 운이 좋네. 어! 아니! 운 개좋네. 초럭키가이. 아니 어떻게 반사 고개 개도 순서로 다 나옴? 역배 오열. 역배 우는 중. 아니? 개 잘 나오네. 부작인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말이 돼요? 당연히 말이 되죠. 어? 대단원 포션이었네.
하트. 빙슬 간머니. 아 잠깐만 먹으면 안되지. 뭐하는거야 정신차려. 님들 그거함. 슬더스 업적 중에 유물 하나로 깨기가 제일 힘든. 계속 주워먹어가지고. 아씨 대단원 갚았네. 대단원 없는데. 2탄 먹고 실패함. 와 뭐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개 잘 나오네 진짜. 반사신경 버프 처음 받았을 때는 저거 버프 할 정도였나? 이 생각했었는데 너무 익숙해지고 나니까 와씨 저거 버프하기 전에 어떻게 썼지? 저걸 그동안 어떻게 썼냐? 빠짐석. 마법 피자 포션 개쓰레기였는데 패치되고 괜찮아졌다. 아, 아이. 먹지마. 먹지마. 습관적 유물 획득 등후군. 하지만 유물 안 먹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겁나 어렵습니다. 시드 저장해놨다가 고인물 초대석 각 분사된다 싶으면 몰래 적용하죠. 크크. 운빨겜 억가 당하면 어쩔 수 없다. 근데 빨개 나 들어가자. 완료 마무리. 왜 이렇게 센? 가방? 상점은 써도 됨. 지울 게 없는데. 어릿함이나 싸가자. 버리케이더. 내돈내산 가능. 약탈 불가능. 아유 망고. 똥중. 지금은 킹중이지. 이래도 략가 나오면 략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약간 필요 없나 안 넣어야겠다. 마음이 바뀌었다. 약간 안 쓴. 에너지 필요하면 비타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은 방어도도 준다고. 중 승리. 연전 연승. 멈춰. 아니 저런 거 말고. 대단 원주어. 달팽이 잡기 전까지는 밸류 올려야 되는데. 일단 아 보스윽을 뭐 먹는 건가? 오버링 카이트. 대단원 먹어야 되는데. 대단원의 막. 달팽이 잡기 위해서라도 대단원 넣어야 되는데. 내장에서 넣으면은 대단원 없어도 다 잡긴 할 거임. 뭐야? 반반반. 안사 신경 세장? 피지컬 게임 개설하겠네. 반반반. 바바바반. 바바바반. 반반 바바바반. 날이 끄기 필요 없는데. 아하. 대단원 주세요. 이 사일런트는 대단원이 필요해요. 순간의 카드로 빠른
50딜을 원합니다. 리시드도 판도라를 먹어서 그렇지 순정으로 했다며 숨막히는 오타격단 모습이 때문에 반사곡에 거르고 태도 떴을 때 아니 안곱게 시도였네라고 됐을 때 크크. 그것이 슬러스 부돌이 겜. 전에 BTS 재녹음 하려 그랬는데 아 어디서 취소한지 모르겠네. 재녹음 하려면 근데 또 6만원 내야 돼. 6만원이야 그럴 수 있는데 취소 어디서 하는겨. 고개 개 많이 나온다. 아! 진짜 붕대 나오는 시대였네. 정품 붕대 나오네. 중괄호 외는 차분한 중괄호, 중괄호 외는 억가당할 때 중괄호. 못 참지 크라우드 펀딩 드가자. 아 근데 하나만 해야 됨.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내려야 되는데 어디서 내리는지 못 찾겠어. 이거 시드가 4곡에 3반사 1개도 응대까지 주는 시드. 근데 그런 거 다 줘도 제거 안 주면 제거 안 주면 무용지물 아닌가? 슬라임 선에서 정리된 으아 랴까 안쓴 그럼 스트리머 대괄호로 부캐 만들어서 TS 만들죠.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마무리 타격감. 보스 유물도 없어서 좀 말릴 수는 있네.
조금 말려도 야비. 야바이. 말렸다. 거의 처음으로 말린 거 아니야? 안녕 살인마. 써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더 빨리 잡을 수 있다. 대단원 떴나요? 응, 안 떴어. 나한테 봤다. 구경. 100대0이야. 포토. 일요일 오후 3시 기대하겠습니다. 아, 섬다님 이 전화 후원 감사합니다. 맴돌아 먹어도 아무 효과 없으니까 먹어도 상관은 없을 려나. 와, 정밀 사기다. 뭐지, 뭐지? 고액으로 즐기는 포토. 신발 들어있네. 아이, 대단원 돌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대단원. 60딜씩 때리고 싶다. 방어도 봐. 밤밤바바밤밤밤밤.
공포 쓸만했던 것 같다. 매실이 쫄아가지고. 공포 잘못 잡히면 말리는 건 맞아가지고. 근데 한번 말리면 포션 쓰면 되니까 감안하고 넣을 만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 희귀염을 못 먹는데 왜 에단원 주겠지? 대상 내장 드론. 아니 저거 언제 잡냐? 턴 넘기면서 해야겠다. 그냥 전 턴에 마무리 써서 잡을걸. 우회되네 이거. 몇 대만 때렸으면 잡았을 텐데. 아하오. 낙인 6점. 6장 쓰면 6패를 줍니다. 이딴 쓰레기 유물 만들지 말아요. 무한대기 주만대기 두꺼워서 그런가 케이스를 떠왔어 마실. 아나 요를 레히후. 요를 레히후. 이거 펜촉처럼 되나? 텍스트 보니까 펜촉처럼 되나 본데. 그러면 쓸만할지도. 정밀컷. 아. 공포. 아니? 뭐 말릴 수도 있지. 대기 완벽하진 않아서. 블더스도 밸런스 개거지 같았던 걸 생각하면. 다운폴도 배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두고 봐야 할 듯.
돌아왔구나. 공포. 이럴 거면 전략가 쓰는 게 낫나? 모르겠네. 괜히 말리기만 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역배가 2%나 있다고? 달팽이를 향한 믿음. 정산 잘못할 수도 있음. 아! 잘못 보존했다. 이렇게 잘못 눌러서 역배가 터질 수도 있다는 사실. 환불은 안 돼요. 으르르. 너는 웬 데카. 달팽이 컷. 보이지 않는 달팽이를 처치했다. 아니, 환영살인마 일을 하네. 헌을 넘겨야 환살이 일을 하지. 아직 안 깼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호. 이제 먹튀. 선입금 먹튀잼. 우리 할머니도 깬다. 저거 상방에서 유물 먹으면 실패긴 함. 뭐지 우지? 어허. 퍼펙트를 위한 방포? 심장 퍼펙트. 역기. 운동은 내일부터. 역기도 괜찮은가?
엽기 되게 괜찮은 유물 같은데. 10개면 10개면 되게 널널한 것 같은데. 내기. 어차피 못 먹는데 쓰레기 나왔네. 다행이네. 궁으로 시작하는 세상에서 가장 긴 단어. 나이트 보시 도네한다. 도네봇. 방어도가 복사가 된다고. 어차피 손상 때문에, 아니 약화 때문에 딜 적게 들어가는데. 선 넘기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해. 대결 4602방어. 8특별 판도라의 상자. 정밀연금 공중제비 아스트롤라베. 하지만 단도 따윈 없었지. 000